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영상에 나오는 이미지는 게티 이미지 코리아와 계약하여 쓰는 이미지입니다. 당신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는 야구 이야기. 매덕스, 글래빈과 함께 애틀란타 월드 시리즈 우승 주역, 1996년 사이영상 수상자, 우완 투수 최고의 슬라이더를 던지던 투수, 토미존 수술을 이겨내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기도 했던 투수. 안돼! 머리숱 빼고 모든 게 완벽했던 뻑뻑이 아저씨. 오늘은 존 스몰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어린 시절, 존 스몰츠는 1967년 5월 15일생 디트로이트에서 3명의 형제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7살쯤부터 부모님께 아코디언을 배우며 음악 쪽으로 재능을 펼칠 수도 있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고향팀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의 열혈 팬으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야구선수의 꿈을 키우게 됩니다. 랜싱 가톨릭 고등학교에 진학한 스몰츠는 농구와 야구를 병행하였지만 농구는 취미, 그에게 1순위는 언제나 야구였습니다. 고교 진학 후 2년 동안은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졸업을 앞둔 시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프로 스카우터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고 이후 클리블랜드와 디트로이트에서도 구회에 나섰다고 하는데 결국 그는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의 지명이 되어 디트로이트 선수로 프로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1987년에는 베이스볼 아메리카 선정, 디트로이트 유망주 순위, 전체 2위까지 이름을 올리며 많은 주목을 받기도 하죠. 1996년은 존 스몰츠의 메이저리그 커리어에서 최고의 한 해를 보낸 시즌이기도 했습니다. 평균 95마일 이상의 빠른 볼을 던지며 이에 그의 성적은 35경기, 253.2이닝, 24승 8패, 평균자책점 2.94, 탈삼진 276개, 볼넷 55개라는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며 케빈 브라운을 누르고 97%의 득표율을 달성하며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수상에 성공하기도 합니다. 이에 스몰츠가 거둔 성적은 메이저리그 전체 다승 탈삼진 1위, 평균자책점 5위의 기록이었으며 이 기세를 이어 포스트 시즌에서도 좋은 투구 내용을 선보였는데 다저스와의 디비전 시리즈 1차전에서는 9이닝 1자책 탈삼진 7개,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세인트루이스와의 경기에서는 15이닝 2승 2자책을 기록하며 애틀란타를 2년 연속 월드시리즈 무대에 올려놓았고 양키스와 월드시리즈 5차전에서는 탈삼진 10개를 비롯해 14이닝 1자책 탈삼진 14개라는 훌륭한 성적을 기록했지만 아쉽게 이 해에는 월드시리즈 우승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슬라이더. 존 스몰츠를 사이영상 수상자로 인도한 공은 바로 슬라이더였습니다. 존 스몰츠의 주무기이기도 했던 슬라이더는 당시 메이저리그에서 좌완 슬라이더는 랜디 존슨, 우완 슬라이더는 존 스몰츠라는 말도 나올 정도로 정말 강력한 슬라이더를 던지기도 했는데요. 아마 시절부터 커브볼 위주로 투구를 하였지만 슬라이더를 익히며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을 보였고 여기에 슬라이더와 함께 던진 최고 구속 98마일의 위력적인 포심 패스트볼은 슬라이더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존 스몰츠는 2016년 MLB 네트워크에서 말하길 슬라이더는 팔꿈치에 무리가 많이 간다. 나는 어린 선수들에게 슬라이더를 권장하지는 않는다. 어린 선수들의 팔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어릴 때는 빠른 패스트볼로도 충분히 타자와 상대할 수 있다. 라는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새 가슴. 1987년 애틀란타로 트레이드가 된 존 스몰츠는 톰 글래빈과 함께 당시 하위권에 머물던 애틀란타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고 1988년에는 메이저리그 무대 데뷔까지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9년에는 메이저리그 주전자리를 꿰차는 데까지 성공하여 이해 12승을 기록하였고 애틀란타 전체 유망주 순위는 4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애틀란타를 이끌어갈 새로운 유망주로 정말 많은 주목을 받은 존 스몰츠.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간이 콩알만해지는 새가슴 유형의 투수였다는 것입니다. 디트로이트 시절부터 이 새가슴 문제를 약점으로 달고 살았으며 애틀란타 이적 후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꾸준하게 두 자릿수 승수와 200이닝을 채우는데도 성공했지만 새가슴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 절정이 1991년 시즌이었는데 1991년 전반기 동안 거둔 성적은 2승 11패, 평균자책점 5.16, 심리적으로 매우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고 결국 애틀란타 구단은 존 스몰츠를 위해 전문 스포츠 심리학자를 붙여주기도 합니다. 잭 루엘린. 스포츠 심리학자였던 잭 루엘린은 스몰츠를 물심양면으로 돕습니다.
스몰츠와 점심을 먹으며 야구에 관해 대화를 자주 나누었고 스몰츠가 실패에 대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도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스몰츠가 등판하는 날에는 포수 뒤쪽 관중석에서 빨간 옷을 입고 앉아 있었고 스몰츠는 위기 때마다 르웰린을 쳐다보며 안정을 취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결과 심리적 안정을 찾은 스몰츠는 후반기 12승 2패, 평균자책점 2.63이라는 뛰어난 성적을 거두게 되고 1991년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는 두 경기 2승 0패, 평균자책점 1.76, 월드 시리즈에서는 두 경기 14이닝 2자책이라는 뛰어난 성적을 거두기도 합니다. 머머리 존 스몰츠는 실력에 비해 머리숱이 조금 부족한 선수이기도 했었는데요. 존 스몰츠의 탈모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정말 검색에 검색을 통해 찾아봤지만 정확한 기원은 찾을 수 없어 이는 베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사진을 추측해보면 어린 시절은 당연히 풍성했고 고교 시절에도 분명히 앞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 루키 시절 사진에도 수치라는 게 분명 있는데요. 아마 탈모는 애틀랜타 입학부터 진행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존 스몰츠는 명예의 전당 연설식에서 자신의 머머리를 숨기기 위해 가발을 쓰고 스피치를 진행했는데 그 이유는 매덕스가 맨날 대머리라고 놀려서 놀림 방지용으로 가발을 착용했다고 말하기도 해 청중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팔꿈치 존 스몰츠는 선수 시절 내내 팔꿈치 문제로 골머리를 앓기도 했었는데요. 마이너리거였던 1986년에도 팔꿈치 통증으로 슬럼프에 빠지기도 했으며 심리적인 위축에서 벗어나 날개를 필 때쯤인 1994년 시즌이 끝나고 팔꿈치 뼈조각 제거 수술을 받기도 했으며 1997년에도 시즌이 끝나고 두 번째 팔꿈치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도 팔꿈치에 통증을 느끼며 수술 연기 그리고 팔꿈치 통증을 이겨내기 위해 너클볼까지 연마하였지만 결국 그는 토미존 수술까지 받게 됩니다. 연이은 세 번의 팔꿈치 수술, 한간에서는 팔꿈치에 무리가 가는 슬라이더와 스플리터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많았는데요. 95년 192이닝, 그리고 96년과 97년에는 각각 250이닝을 소화하였고 많은 이닝을 소화하며 스플리터와 슬라이더가 팔꿈치에 더 큰 악영향을 준 것이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2000년 시즌은 한 경기도 소화하지 못하며 시즌을 통째로 날렸고 2001년 선발로 복귀했지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자 애틀란타는 스몰츠를 불펜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마무리 투수 2001년 팔꿈치 수술 후 복귀하여 선발로 뛰었지만 신통치 못한 투구 내용을 선보인 존 스몰츠. 그는 34살의 나이에 불펜 투수로 보직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27일 첫 홀드를 시작으로 8월 17일에 첫 세이브를 기록하는 등 이해에는 59이닝 10세이브 5홀드의 성적을 기록하며 시즌을 마치게 되죠. 그리고 2002년 시즌부터는 팀의 전문 마무리로 자리를 꿰차기 시작했고 전반기 31세이브 평균자책점 4.44, 시즌 최종 성적은 55세이브 평균자책점 3.25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데니스 에커슬리 이후 20승과 50세이브를 모두 경험한 메이저리그 역대 두 번째 투수이자 144경기 만에 기록한 50세이브는 2003년 에릭 가니에와 2008년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가 깨기 전까지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단 기간 50세이브 기록이기도 했습니다. 크리스천 스몰츠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깊게 종교를 믿지 않던 그는 1995년쯤부터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됐다고 하며 일요일에도 매일 빠지지 않고 동료들과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골프 존 스몰츠는 골프를 굉장히 사랑하는 선수로 유명한데요. 19살 때쯤부터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며 골프 실력이 아마추어 선수치고는 꽤나 훌륭하다고 합니다. 매덕스 글래빈과도 골프를 자주 쳤다고 하는데 스몰츠의 골프 실력이 가장 뛰어났다고 알려져 있으며 골프 선수 중에는 그렉 노먼을 가장 좋아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2010년에는 US오픈 지역 예선에까지 참가했다가 탈락한 경험도 있으며 여전히 골프를 사랑하고 있는 그는 매번 골프 대회에 참가하여 자신의 실력을 뽐내고 있기도 합니다. 200승 150세이브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 연속 40세이브를 기록하며 애틀란타의 뒷문을 책임졌던 존 스몰츠. 마무리 투수로 활약하며 팔꿈치가 회복하기 시작했고 2005년에는 본래 자리였던 선발 투수로 보직을 다시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선발 복귀전에서 플로리다 말린스를 상대로 1.2이닝 6자책을 비롯해
4월 한 달 동안 1승 3패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매츠와의 경기에서 15탈삼진을 비롯해 7이닝 이상을 꾸준히 던지며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모두의 우려 속에서 그가 기록한 2005년 성적은 229.2이닝 14승 7패 평균 자책점 3.06 선발 복귀 시즌 훌륭한 성적을 기록하였고 2007년까지 3년 연속 200이닝 2006년에는 16승을 기록하며 다승왕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7년 5월 24일에는 매츠의 전 팀 동료였던 톰 글래빈을 상대로 8이닝 2자책을 기록하며 메이저리그 최초 통산 200승 150세이브 기록 보유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합니다. 은퇴. 2008년 시즌 초 4월 3승을 비롯해 22일에는 메이저리그 역대 16번째 통산 3000탈삼진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했으며 한 팀에서만 3000탈삼진을 기록한 메이저리그 역대 4번째 투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4월 27일 경기 이후 어깨 통증을 느낀 그는 결국 어깨 수술을 받게 되고 6월 1일 경기에서 마무리로 복귀했지만 블론 세이브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2008년 시즌이 끝나고 21년간 몸담았던 정들었던 애틀란타를 떠나 보스턴 레드삭스로 팀을 옮기게 되고 구속 저하를 비롯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스몰츠는 결국 2009년 세인트 루이스에서의 선수 생활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 정들었던 마운드를 떠나게 되며 그의 등번호 29번은 애틀란타의 영구 결번이 되기도 합니다. 명예의 전당. 은퇴 후 스몰츠는 2015년 1월 82.9%의 득표율로 랜디 존슨, 페드로 마르티네즈와 함께 첫 턴의 명예의 전당 입성에 성공하게 됩니다. 토미전 수술을 받은 선수로는 최초의 명예의 전당 입성자였으며 단추 채우느라 바쁜 랜디 존슨을 대신해 의자에 올라가 모자를 씌워진다거나 앞서 말했듯 명예의 전당 스피치에서 매덕스가 맨날 대머리라고 놀려서 가발을 쓰고 하겠다 등등 유쾌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골프를 비롯해 폭스 스포츠 분석위원 그리고 해설위원으로도 활약 중이기도 한 존 스몰츠. 앞으로의 인생에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고 아프지 않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뻑뻑이 아저씨 존 스몰츠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 알려줄 줄!